하이엄 반갑습니다. 조팡입니다. K리그2는 사실 첫 떡밥인데 이 떡밥이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이기재 선수가 벌금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특별합니다.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첫 번째 떡밥은 K리그1의 대전과 강원의 경기 떡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 팀의 감정의 골이 현재 상당히 깊습니다. 사실 이 대전과 강원의 감정의 골의 시작은 2021년 그 승강 플레이오프 때부터 시작이 되죠. 그 전부터는 사실 대대관광이라 해가지고 뭐 승강제가 없을 때부터 하위권에 뭐 깔던 팀 이런 식으로 싸묶여서 이제 같이 다니고 했는데 승강제가 생기면서 1부, 2부 이렇게 나눠지면서 강원은 1부에서 강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전은 2부에서 승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두 팀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던 경기가 있거든요. 그때 2차전에서 강원이 이제 이기고 있었어. 유리한 상황에 강원의 볼보이들이 대전 선수들한테 공 안 주고 막 반대로 던지고 계속 공 안 주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의도적으로 이제 한 팀한테 불리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대전 팬들도 그때 굉장히 열이 받았고 그 경기 당시에는 대전 벤치에서도 굉장히 열 받아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때 강원이 이기면서 강원은 잔류에 성공했고 대전은 승격에 실패했죠. 이때 이제 그 볼보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둘의 대결을 아직도 볼보이 더비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이영표 선수가 당시에 강원 FC 대표이사였거든요. 이번 볼보이 사태를 가지고 이건 유럽식 서포팅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. 명백히 이거는 좀 우리 모든 축구 팬들 그러니까 대전 팬들한테만 거슬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K리그 팬들 눈에 거슬릴 정도로 과했단 말이에요. 이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불씨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도 내가 좀 뭐 잘못 말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수습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거든요. 그리고 요즘 축구를 보면은 볼보이가 공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이 이제 옆에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. 군데군데 이게 이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모르시는 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재밌죠.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대전이 승격에 성공했고 2023년 개막전에 바로 이 대전과 강원 둘이를 붙입니다. 연맹이 1차전 개막전에 요 둘이 붙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볼보이 더비 떡밥에 대한 거 이해를 가지고 초반부터 흥행몰이 하려고 붙였던 것 같아. 어쨌든 이때 딱 붙으니까 팬들 가만히 있습니까? 또 이때 대전이 이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볼보이 사건에 그때 서름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야. 이제 걸게 이제 막 거는 거거든요. 뭐 볼보이 걔들은 뭐하노? 군대 갔냐? 갖고 싶지 뭐 전용 무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개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볼보이 더비 때 울분을 그때 1차전에 풀죠. 근데 그렇게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강원 팬들은 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. 그럴 수 있어 걸게 들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입니까? 아니거든요. 이미 지난 일은 지난 거고 안 그래도 져서 열받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거 돌아가잖아요. 사람이 돌아갔다고요. 그때부터 서로 이제 또 주고받는 딜 교환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번 경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. 이번 경기에 어쨌든 강원이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대전이 이제 다시 강등권에 있으니까 강원 팬들이 이제 또 걸기를 드는 거죠. 사실 경기는 무승부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는 서로를 끌기 위한 거니까 뭐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대전 팬들이 야 너희 다시 뭐 강등 당하냐 뭐 이런 뉘앙스로 걸기를 이번에 들면서 또 둘 간의 이런 딜 교환이 또 이루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붙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사실은 강원이 상승 있고 대전이 하세 있으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올해의 마지막 볼보이 더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승부임에도 걸개를 들었다라는 이제 말도 있고 여튼 앞으로 이제 대전과 강원의 경기를 볼 때는 이 볼보이 더비라는 걸 챙기시고 아 이 둘도 굉장히 그때부터 좀 티격하는구나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떡밥은 바로 수원 삼성 이기재 선수의 벌금 징계 문제인데요. 벌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여기 지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.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들. 이번 이기재 선수가 수원과 안산과의 경기에서 이제 부심한테 항의를 했어요. 옵사이드 상황에서 부심이 이걸 좀 늦게 드니까 이기재 선수가 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요? 참 정확하게 여기 말이 있거든. 뭐라고 했냐면 이기재 선수가 심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 빨리 들어야죠라고 이제 항의를 했대요. 그리고 이 이제 기사에서도 욕설 정황은 확실치 않지만 심판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. 아 욕설을 안 한 거면 안 한 거지. 욕설 정황은 확실치 않지만 심판에 부적절한 언행. 아니 심판에 항의를 하는 것도 그래도 선수의 권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과하게 가지고 욕설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카드가 주어져가지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중을 판단해가지고 사후 징계를 한번 하는 거지.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기재 선수의 이 항의가 거세가지고 심판이 울어버렸습니다. 여기서부터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화면에 잡힌 거 보면 이제 그 부심이 울고 있어요. 이기재 선수가 이제 가가지고 뭐 화해의 제스처겠죠. 그렇게 딱 가니까 악수를 이렇게 피합니다.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기재 선수한테 요번에 징계 이렇게 150만원 제재금이 나와버린 거예요. 수원 삼성 팬들이 와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 선수 불쌍해서 안되겠다 우리가 돈 모아서 벌금 대주자 해가지고 그 팬들 트리콜로가 이렇게 모금 그걸 했어. 근데 하루만인가 지금 보니까 뭐 1100만원인가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150만원 나왔는데 1000만원 넘게 모였어요.
이게 축구팬들도 사실 요즘은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 선수가 못한 게 있으면 우리도 우리 선수를 짜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니었지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면은 팬들이 봐도 아 이거는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. 어쨌든 심판이 울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추가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요 두 가지 떡밥을 제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 라운드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다음 라운드 끝나고 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